기경계 가이 읽읍시다. 답장 음, 생겨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고 허무도 아니고 영원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 연기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슬법자인 당신께 경의를 표합니다. 음, 반야신경의 핵심이 이제 바로 그 공이거든요. 공 예, 반야의 내용이 바로 공입니다. 공승입니다. 근데 공승을 어, 다른 말로 하면 연기법이라고 그러고요. 어, 연기를 연기법을 풀면은 여기서 생겨 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고 허무도 아니고 영혼도 아니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음. 자. <laughs> 그 한글 반야 신경 우리 조계종에서 번역한 한글 반야 신경으로서 이제 공부를 하더라도 한문으로 하니까 어렵잖아요. 예. 자, 반야 신경을 이제 전체적으로 이게 어, 어, 어떻게이 갈래를 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니까요. 어, 원래는 갈래를 쳐 놓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공부를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반야신경 안에는 예, 다섯 단계로 나눕니다. 수행의 다섯 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섯 단계를 적고 표시를 이제 해, 어,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자량도라고 합니다. 자량도. 자량도에서 이제 어, 가행도로 갑니다. 가행도 가행도에서 안 보이십니까? 좀더 크게 적을까요? 네. 그래요? 네. 가행도에서 이제 견도로 갑니다. 예, 볼견자습니다 견도. 견도에서 이제 수도로 갑니다. 수도. 딱글 예, 숫자습니다 수도. 우리가 지금 현재 반자신경 여행을 좀 끝났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학도라 그럽니다. 무학. 또는 이제 요거는 구경도라기도 합니다. 구경도구경도라고도 합니다. 자 이제 어 간단히 설명을 자량도락하는 것은 지혜와 자비를 식량으로 삼는 겁니다. 자량이라 고 하는 요즘 말에 식량입니다. 요건 도락하는 것은 길이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지혜와 자비락하는 식량 또는 지혜와 복이락하는 식량을 비축한는 단계예요. 근데 법문을 많이 듣고 법을 사유하고 이러면은 지혜가 생기죠. 그리고 남에게 베풀면서 내가 복을 짓는 거죠. 베풀어서 복을 짓는다는 것은 바로 자비심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가행도로 오는 겁니다. 가행도로 와가지고 집중 명상과 분석 명상 이걸 사마타 이빠사나 쌍수에 하면서 수행해 가는 겁니다. 어, 대상은 뭐냐면은 바로 이공성이 대상입니다. 공승, 공승 이공성이 대상이에요. 왜냐 공은 모든 존재의 고능이다. 그러니 공승 반야의 내용이죠. 여기 이제 어. 반야 지혜의 내용입니다. 반야 지혜의 내용이 뭐냐니까 공성이에요. 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견도에 이르게 됩니다. 견도는 이제 공성을 본다는 거죠. 여기 에와 가지고는 이제 공과 공을 보고 있는 어, 서로 이렇게 상대하고 있다가 물에 물을 탁 타면은 경계가 사라지듯이. 어, 공과 공을 보는 마음의 경계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럼 여기서는 에 견도에서는 법신을 얻는다. 그래서 법신. 예. 야, 법신. 이제 법신 보살이 들어가는 거죠. 수도에 와가지고는 이제 어, 잠재되어 있는 번뇌를 계속 없애갑니다. 무학도에 이르러 가지고 완전 깨달음을 얻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 매우 어렵죠. 일단은 이렇게 얘기해 놓고, 하나하나 이제, 음, 그, 짚어 보도록,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글 반야 신경에는, 보시면은, 어, 자, 오원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끊느니라 하는 게 이제, 여기에, 어, 결론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 바람일다를 행할 때 행한다 하는 수행을 했을 때 이걸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러니 사리불존자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세계 공과 다르지 않고 부터해서 예, 수상행식도 그러하느니라. 요까지는 이제 이 자량도와 가행도에 속하겠습니다. 어, 그러니 본문을 돕고 또이 진리를 사유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제 어, 공성이 무엇인지를 이제 아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남에게 베풀러 가면서 실천하면서 공성이 무엇인지를 이제, 어, 몸으로 접해보는 거죠. 그렇지만 저기에는 개념을 이용해서 공성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한 파악입니다. 예. 자량도는 이제, 이, 아직까지 이 개념 파악에 주력하고 있는 거죠. 어, 말하자면은. 예. 그 다음에 이제, <laughs>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요, 예. 살례자의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미라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 않으며, 놀지도 줄지도 않으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저기는 견도입니다. 견도에서 닦는 수행이에요. 벌써 이제 공성을 이제 깨달았고, 공성 이제 안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음. 자, 예, 그러므로할때공 가운데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아니면 설치도 없고 없다 없다 쭉 가죠. 그 다음에 지혜도 어, 지혜도 없음도 없느니라. 어. 요거는 이제 뭘 이야기하는 것만 이제 수도입니다. 수도. 예. 이제 잠재적인 이제 본네, 우리를 괴로움을 가져오는 괴로운 원인을 이제 제거하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 이제 수도에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사는 반야바라밀 따를 의지함으로 마음이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음으로 두려움이 없었어. 뒤 밖에 어떤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요거는뭘 얘기하는가면 하 수도의 마지막 금강 산매를 얘기합니다. 금강 유정이라 그래. 금강에 비유되는 산매 그러니까 이 십지 마지막에 불지 에 올라가기 직전에 일어난 건강산매를 얘기합니다. 또는 건강유정이라 하기도 하죠. 그 다음,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람일다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었느니라 하는 것은 무학도입니다. 예. 아마 그렇게 딱 되면 이제 표시가 되죠. 예. 그 다음에 그 끝에 보면은 이제 반야바람일다 줄을 말하리라. 아재제 바라제 바라승아재 모지사바할 이랬는데 이거는 원래 산스크리터는 가테 가테 파라가테파라상가테 보디스바 이래됩니다. 가테 하는 건 자량도입니다. 두 번째 가테 하는 거는 어 가행도예요. 네, 바라아재 하는 거는 건뭘 어 얘기하는? 견도를 얘기합니다. 바라에 파라, 바라승아제바라승아제 하는 거는 수도에 속합니다. 모지사바하면은 무학도입니다. 그러니 그 안에 예, 여기 이제 그 마지막 이 발음 일다 주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가테 가테 바라 가테 바라상 가테 보디서바. 예, 우리 말로는 아재 아재 바라재 바라승아제 모지서바 이런데 어, 실제로는 어, 가테 가테다 하는 그렇게 이제 하십니다. 자, 전체 내용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이 내용을 잘 보면, 뭘 저렇게 수행의 단계를 저렇게 다섯 단계를 얘기해서 저렇게 구경도까지 얘기를 할까 어, 하는 거죠. 여기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요.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예?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제시한 겁니다.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 예? 담진치.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죽음에서 가이 벗어나는 길을 쫙 설명한 겁니다. 얘기하죠. 예, 알다시피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인간의 열망이 문화를 만들었어요. 예, 동양 문화, 어, 서양 문화, 그리고 각각이 나라마다 문화가 있잖아요. 그 문화를 딱 들어가 보면 그 핵심이 죽음에 대한 극복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어, 그 문화 체계 중에서는 종교라하는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각 종교마다 이 죽음에 대한 극복하는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 체계가 있는 거죠. 음. 자 그러면 이제 종교를 얘기하면 크게 둘로 나눕니다. 창조주를 매개로 하는 종교와 그는 신을 매개로 하지 않는 종교. 그는 창조주를 종교로 하는 유신론을 근거로 하는 종교는 잘 알다시피 이제. 기독교, 이슬람, 힌두교, 유대교, 어, 이런 종류의 종교입니다. 그러면은, 음, 무신론, 신을 믿지 않는 종교는 불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의 자이나교가 있고요. 얘기하자면 이렇게 둘러 딱 나눕니다. 그 다음에 이 신을 어, 매개로 하지 않는 종교에도 또 어, 둘로 나눕니다. 영혼 불멸한 실제를 주장하는 어, 종교가 있고 불교는 영혼은 불멸하는 어떤 실체라도 이런 걸없다이는 거죠. 이건 불교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을 매개로 하지 않는 어, 무신론에서도 불교는 영혼 불멸한 실체 같은 걸 인정을 안 한다는 거죠. 그게 공이라는 말입니다. 그다음 얘기에서도 또이 어, 예. 내 생, 윤회를 인정하는 종교와 인정하지 않는 종교 또 둘로 나눕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불교는 또내 생, 윤회를 인정하죠. 그러나 그러니까 윤회를 인정하는 것 중에서도 윤회에서 완전하게 벗어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윤회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된다. 하는 걸또얘기를 합니다. 그래야만이 대자유를 얻어요. 그걸 해탈이라 그럽니다. 그 그러니까 불교인 궁극적인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모든 속박에서 벗어난 해탈을 추구하는 거죠. 음. 아마 이렇게 하면은 아이고 이제 이 죽으면 죽지 않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하고 불안감이 휩싸이는 분이 벌써 <laughs>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얘기하자면. 그런데 이 반야신경을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 때아 그런 것이 없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죽은 공포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미리 이제 얘기하자면 그렇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 반야신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예, 반야바라밀답 반야완성 지혜완성의 핵심되는 가르침 이게 이제 반야신경인데, 그 핵심되는 가르침이 뭐냐 하는 거죠. 응. 죽음은 없다는 겁니다.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생로병사의 죽음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사실 깊이 파헤쳐보면 그런 건 없다는 얘기예요. 예. 죽음의 공포라는 게 이제, 우리를, 어, 휩싸이게 하긴 하죠. 요즘 이제 보면은, 공황장애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막 심장이 막 뛰고 숨이 가빠지고 어 손발이 그냥 힘없이 풀리면서 공포감이 밀려오는 거죠. 이 이런 거 6개월 이상 지속되면 공황장애라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뭐 연예인들 중에서 공황장애를 호소하는 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많이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이게 이제 점점점 증가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어, 노인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에게 공황장애가 오는 겁니다. 이 죽음에 대한 공포예요. 얘기하자면. 그런데, 음, 이 죽음이라 하는 이 문제를, 어,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하는 게 아주 중요한 가지예요.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언제 죽을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되지만,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각 나라마다 문화가 그 죽음에 대한 공포를 많이 이제 억누르 주는 것이죠. 가양각제 문화가 그이 죽음 공포를 어 억누르 주고 해소하지만은 죽음에 대한 문제는 네. 해소 안 되는 겁니다. 결국 죽게 되니까. 그래서 요즘은 이제 어 이런 문제를 죽음을 이제 어느 정도 공포를 해석화 시킬 수 있는 어,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게 뭡니까? 병원, 약국. 그리고 끊임없이 이제 주름살 제거. <laughs> 그다음에 뭐 무릎이라는 대퇴골이뭐 문제가 생긴다가는 바카라 끼우는 것. 간단하죠. 근데 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기 위해서, 요즘은 또뭘 했습니까? 인공지능 전문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두뇌도 인공지능으로 대체할 날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고자 하는 욕구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거죠. 인간의 몸을 기계로 바꾸는 거, 생각해보면 알수 있죠. 그런데 이게 인류 역사를 보면은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가 문화의 신념 체계를 가지고 있, 이걸 어, 지키기 위해서 다른 민족이라든지 다른 국가를 침략해서 사람을 죽이는 사례가 많습니다. 인간 총소락하는 이름으로 유럽에서 이도 났죠. 어, 그런 게 이제 있는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 가 갖고 있는 문화 체계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문화 체계를 갖고 있는 그런 어, 사람들,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는 사례들이 많다는 거죠. 아메리카에 이제 유럽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인디언들을 다 말살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것이죠. 이야기하자면. 어, 그냥 아주 무섭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걸딱 생각하고 이걸 어떻게 하면 불교에서 어떻게 이걸 극복할까? 이건 이제 오늘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죠. 마반야바라일다신경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일다를 행할 때 관자재보살에는 어, 관심보살이 다른 이름이죠. 예. 그 자재를 관하는 보살이죠. 어떻게 보면 또 관이 자유자재한 보살 이렇게 볼 관자를 씁니다. 본다하는게 아주 중요한 글자예요. 어, 본다고 하는 것은 발견한다는 뜻도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만든다는 게 아니라 진리를 발견되는 것이다 하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 보살이라는 말은 보디사토바. 그래서 깨달은 중생, 깨달은 일을 얘기합니다. 진리를 깨달은 사람. 근데 이, 이 관자재 보살이 이 깊은 반야바른 일따를 행할 때이 말은 뭔가 하면 반야지혜를 깊은 반야지혜를 얻기 위해서 수행할 때 오온이 공함을 비춰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자 오온이 공함을 비추 오온이 도대체 뭐냐이죠 아 그래서 제가 이 칠판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오온이 이런 거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오온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공부를 좀 해보죠. 음. 음. 예, 오온입니다. 이거는 이제 어, 다섯 가지 요소의 어, 결합입니다. 얘기하자면. 그러면 다섯 가지가 뭐냐 하면, 처음에는 색, 두번의 수, 세 번째는 상, 잘 아시네요. 어. 그 다음 행, 식. 예. 자, 색은 이제 물질이죠. 그리고 몸을 얘기합니다. 물질 그러면은 이거는 예, 우주적인 물질을 다 합해서 하는 얘기죠. 수는 이거는 감수작용이죠. 예. 상은 이미지를 일으키는 표상작용입니다. 네.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의지작용을 얘기하죠. 네. 또는 채색작용이기도 하고, 요거는 판단작용입니다. 그러면 요거를 이제 앞에 요네 가지, 요네 가지는 바로 네. 마음이죠. 네 마음. 그죠? 요거는 아 물질이니까 몸이고, 요두 가지 몸과 마음이 결합된 것은 바로 인간을 얘기하겠죠? 인간만이 아니고요. 다른 생명체의 유정도 포함됩니다. 유정. 정이 있다 하는 마음이 있는 존재. 다 포함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은, 이건 물질이기 때문에 우주라는 말을 썼는데, 예. 몸과 마음이 기댈 수 있는 환경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환경. 예. 이걸 다 포함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이 어, 오온이라 하는 말은 오온이라 하는 말은 전 어, 우주적인 것이다. 네, 이거는 한 개인을 얘기한 하나의 생명체가 살라면은 이 환경이 필요한 거죠. 우주고하는 환경이 필요한 거. 그래서 전 존재 전 우주를 다 포함해서 우리 오온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 중에 전부 다 마음이 있는 존재는 다오을 갖추고 있다는 얘기죠. 음,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다 그런데 이것이, 오, 공하다, 이게. 오, 공하다 하는 건 내가 알고, 고난, 네, 괴로움이죠. 괴로움에서 벗어났다. 이런 뜻입니다. 이야, 이 공을 알몰래서 공을 비춰봤다 그랬죠. 공을 비춰봤다, 이게. 비춰봄을 해서, 예, 내가 괴로움을 벗어났다. 이게 핵심이에요. 얘기하자면. 괴로움에서 뭡니까? 삶의 괴로움도 있고, 죽음에 대한 괴로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궁구의 죽음의 괴로움마저 완전하게 해소를 했다. 해결했다는 거죠. 생각을 해보면, 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제걸요. 무슨 생각을 해야 됐냐. 예. 공이 어떻게, 해? 괴로움을 완전히 벗어나게 해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부처님은 왜 출가를 하셨을까? 생로병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를 하셨죠. 이 반야신경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기 앞서 고지멸도 사승기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인간은 괴롭다. 유정은 괴롭다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러면 괴로움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 철학자들이 얘기해요. 동서양의 철학자들이 다 얘기합니다. 인간은 괴롭다고. 괴로움만 이야기하면 어, 위대하다고 얘기를 할수 없습니다.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괴로움의 원인을 갖다 어, 얘기를 합니다. 그걸 집이라고 해요. 집이라고 하는 원인이라는 뜻이죠 괴로움의 원인은 탐진치를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괴로움의 원인입니다. 그럼 괴로움의 원인까지만 얘기한다면 대단하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괴로움의 원인,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에서 완전히 벗어난 세계를 얘기해줘야 되겠죠. 그게 멸이라는 거죠. 멸. 멸하는 것은 고통과 고통의 원인이 완전 소멸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대자유죠. 죽음의 공포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겁니다. 만약에 거기까지만 얘기해도, 아, 수승하는 분이다. 존경합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는 없어요. 왜거기까지 이르는 방법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뭔가마 도입니다. 고지멸도 도 도락하는 것은 바로 수행도를 얘기하죠. 자량도, 가행도, 견도, 수도, 무학도 예 얘기하듯이 도. 이 도는 뭔가면은 계정의 사막입니다. 늘 틀이면 팔정도가 됐죠. 줄이면은 도둑승과 그다음에 집중 명상을 통한 마음의 고요함 증가, 마음의 고요함을 의지해서 모든 번뇌를 잘라내는 지혜. 지혜를 얻으려면 이제 분석 명상을 해야 됩니다. 입바산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개정의 세 가지 표현 이것이 바로 도입니다. 이걸 통해서 고통과 고통원이 인 완전히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가 역대로 완벽하게 이걸 제시하신 분은 부처님 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반야신경이, 그러면 반야신경은 뭘 이야기하고 있는, 고지, 멸, 도 중에서 멸. 멸은 뭔가 열반, 니르받나 열반을 이야기합니다. 멸승제 고통과 고통의 원인이 완전히 소멸한 상태. 그것을 더 깊이 파고 들어간 것이 바로 반야신경이에요 거기에는 바로 공성을 만나게 됩니다 공. 그래서 오늘의 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돼요 여러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 공을 쉽게 우리가 어, 배워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 공을 알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이 예, 본문 들으면서 뭐가 생기다 지혜가 생겨. 그문소성이 반야를 그래. 들음으로써 지혜가 생기는 거죠. 그럼 본문 듣고 난 뒤에 그이 법을 깊이 사유를 해 보는 거죠. 그럼 그게 또 지혜가 또 깊어지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걸 근거 해서 내 직접 몸과 마음을 잘 살펴보고 이 세상을 깨뜨려볼때어 그건 수행을 해야 되겠죠, 명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 지혜가 또 생깁니다. 내가 듣고 사유한 지혜를 근거해서 내 수행을 해서 지혜가 또 생기면은 그 지혜를 근거해서 깨달음을 얻는 거죠. 그네 그러니까 문사수라 그랬죠,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명상까지 못 가더라도 법문을 듣고 사유하기만 해도 지혜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자량도가 되는 거죠. 개념모를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개발하는, 저게 자량도입니다. 자량이라고 하는 식량이란 뜻이에요. 내가 어 죽음에서 완전히 벗어나려고 그러면은 그런 어먼 길을 가야 되니까 그 식량을 비축해야 되는 단계라는 얘기입니다. 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공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죠. 공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 그래서 이제 이 공성에 대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깨달음 내용을 연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연기. 요즘 말하면 연기란 말을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부처님 깨달음 내용입니다. 깨달음 내용이 연기예요. 연기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게 이걸 우리 이해를 하셔야만 공성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인과의 뜻이 있습니다. 인과 연하는 거는 여기에 인이라는 뜻이고요. 기하는 거는 과의 뜻입니다. 인과란 뭘다 아시죠? 두 번째는 상호 의존입니다. 상호 의존 더 크게 적을까요? 다 보입니까? 어, 눈이 다 좋으시네. 세 번째는, 응. 응. 모든 것은 말과 생각에 의존한다. 아, 요게 세 번째입니다. 1, 2, 3. 요이 가장 예, 좀 어려운 문제예요. 요거, 요런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상호 의존다 알죠? 모든 존재는 둘이 아니다. 상호오존하기 때문에. 또는 예, 부분이 곧 전체다. 음. 전체가 곧 부분이다. 야, 이런 뜻이 또 있습니다. 이 안에는. 그리고 또 둘이 아니다. 분리된 건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은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생긴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부모로부터 태어났잖아요. 부모가 원인이 되고 여러분 결과예요. 또 여러분도 결혼하니까 여러분도 원인이고도 자식은 결과고. 그런데 예. 이것이 인간의 맥과 한정된 게 아니고 식물, 동물, 모든 사물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음, 얘기하자면. 그런데 이렇게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모든 것은 말과 생각에 의존하고 있다. 하음경의 우리 살고 있는 세계는 말과 생각에 의해 근립된 세계다. 언어에 해당하는 이그 대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얘기하자면, 자 언어에 해당하는 그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알아야 돼. 아왜 그럴까? 자이 시계잖아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시계는 시계라는 말과 이 시계라는 말에 지칭되는 이 사물하고는 별개의 것입니다. 그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시계라고 하는 말은 탁 던져도 안 부서져요. 그런데 이 시계라고 하는 이 사물은 던지면 부서져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계라고 하는 이 말과 이 시계라는 사물은 전혀 별개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가 대상을 규정을 하는 거죠. 대상을 고정시키고, 분리시키고, 스스로 존재하는 것 같이 느끼게끔 하는 것이 언어예요. 얘기하자면. 그렇지만, 실제 언어는, 어떤 이 실제 사물은 어떤 이게기 고정되어 있는 게매 순간 변하는 거예요. 분리되어 있는 가 다른 거하 의존하고 있어요. 시계 안에 여러 가지 부품이 서로 의존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스스로 존재하지를 않아요. 상호오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눈으로 보면은 여러분 밖에 따로 있고 다른 사물과 분리되어 있고 스스로 존재하는 같이 보이죠. 이런 것은 다 잘못된 겁니다.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분석을 해서 이게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면은 이름에 해당하는, 말에 해당하는 그 대상은 존재를 안 하는 겁니다. 매 순간 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 무슨 모양이 있고 이름이 있겠습니까? 만일에 에, 여러분들이 이게 진짜 있다고 보인다면은 이렇게 하면 돼요. 전자 현미경 요즘 전자 현미경은 원자까지 볼수 있는 전자 현미경이 발견됐 에, 저게 제작됐다고 하니까 전자 현미경으로 만든 안경을 쓰는 거죠. 그러면 사물을 보면 뭘 보일까?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없습니다 그 세계는 그래서 이, 이걸 이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이제 이런 겁니다 요 눈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광수용체 유전인자가 있어요 광수용체 유전인자 광수용체 유전인자가 있어가지고 이 우리 가시광선이 눈으로 딱 들어오면은 짧은 이 파장은 파랑색으로 인식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광유전자의 그광수행체 유전자 인자가 생긴 것은 이 5만 년 이전이에요. 5만 년 이전에 제일 먼저 생긴 게 뭔가 하면 녹색을 인식할 수 있는 유자인자가 먼저 생겨요. 그거는 뭔가 이 파장의 길이가 중간 길인데 거의 딱도어만면 녹색으로 인식해요. 그리고 5만 년 전쯤쯤에서 어, 인식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짧은 파장을 인식할 수 있는 파란색을 인식할 수 있는 유인자가 생기고 그다음 3천년 전에 이 광수용체 유인 인자가 이제 생깁니다. 그건 긴 파장을 인식할 수 있는 어, 유인 인자가 생겨요. 그거인 뭔가 만 붉은색을 인식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로서 모양 깊게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실제 세계는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전부 다 파장이 눈을 도롯모래해서 모양과 색깔을 마음이 그렇게 만들어서 보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냄새도 말이죠. 말하자면 냄새에락 하는 건 없습니다. 원래. 그래서 이거 전분 시간이 하면 한 얘기를 한것 같은데, 이 향수회사가 있는데, 향수를 만드는 사람들이 누구냐? 화학자들이에요. 얘기하자면. 그 화학자들이 분자의 진동수를 조절을 하면은 발꼬란내를 만들 수도 있고, 예? 그 다음에 장미향기도 맡을 수 있고, 그런 국가향기도 맡을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 파장이 코로 들어오면은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원래는 냄새가 없는 세계예요 소리도 마찬가지죠요 여기 소리 기, 안에 여기 달팽이 관이 있잖아요. 소리 받아 소리가 귀로 도르는게 아니고 파장이 달팽이 관을 통과하게 되면은 바로 소리를 인식하는 거죠. 근데 이 달팽이 관이 망가져버리면 어이 되느냐? 달팽이 간이 망가져버리면 기계를 사입해가지고 딱 받아들여서 이 진동의, 파장의 진동을 감지를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뼈에다 진동 올리면 그 소리를 딱 인식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보고 듣고 하는 이 세계는 뭡니까? 실제 하지 않는 세계요 전부 다 마음이 만든 세계예요 그럼 마음이 만든 세계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전자 현미경으로 이렇게 안경에서 살아가면 우리 생을 못 합니다. 안 그래요?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고 소리도 없는 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보이는 세계가 환영과 같고 꿈과 같은데 생활을 해야되기 때문에 우리는 언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언어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사물을 존재하게끔 하는. 그래서 모든 존재가 말과 생각에 의존하고, 있어요. 생각은 언어의 네, 내적, 네, 생각이라 하는 내적 언어라고 생각하면 돼요. 똑같은 말과 생각 같은 종류예요. 응.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자, 그렇게 본다면 이 연기 다른 이름이 뭐냐 하면 공성입니다. 공성은 자성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자성이. 이게 핵심입니다. 자, 자성이 없다. 스스로라 하는 거 스스로. 스스로 자자가 있잖아요. 스스로. 수수로. 스스로라 하는 게 있는데, 이런 스스로라는 성품이 없다. 그게 공이란 뜻이에요. 왜 스스로 없으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마음이 스스로 존재한다면 부모가 필요 없이 우리 존재해야 되는데, 이런 부모로부터 태어났으니까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존재한다면 영원히 살아야 돼요. 영원히. 영원히 살아야 되기 때문에 생로병사가 없어야 되는데 우리는 생로병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말은 자성이 없다는 거죠. 이 자성이, 스스로라는 자성이 없기 때문에 공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매우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공이라는 말이 어른 말이 아닌 거죠. 그러면 공이라는 말은 연기 다른 일입니다. 상호 의존하고 있다는 거죠. 상호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내지하는게 아무것도 없어요. 몸과 마음이 서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지. 몸과 마음이 결합하니까 뭐가 생기는? 자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서양 심리학에서는 자아를 어떻게 정의한다? 이렇게. 나라는 생각, 플러스 이미지. 나라는 생각과 이미지가 플러스 된 것이 자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몸과 마음이 결합해서 자아라 하는 간념이 생긴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해보에보면 자아는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 예, 생각해보시면 자성이 없다는 거, 자아가 없다 하는 이 말이 맞는 얘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만일 여기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뭐가 나올까? 생도병사하니까 자성이 없다. 그러면 생은 자성이 없고, 늙음도 자성이 없고, 병든 것도 자성이 없고, 죽음도 자성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죽음이 없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열반, 니르반 나라카는 뒤에 열반이잖아요. 열반은 불사, 죽지 않는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아, 좀더 얘기하고 싶은데 예, 다음 시간으로 얘기하고 어, 마무리를 짓자면 그런 얘기예요. 인간은 영원히 살고자 하는 욕망을 갖고 있다는 것.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우리는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제 과학이 발달하니까 의약품이라든지 수술을 통해서 우리 몸 장기를 바꾸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앞으로 인공지능까지 동원해서 영혼에 살려고 할 겁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내 과학의 시각에서 한번또 다뤄보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다음 시간에 어, 요 문제를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이 공승을 깨닫게 되면 나의 마음의 본성이 공승인 줄 알게 되면 죽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어떤 실체로서 영원 불멸한 실체로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그런 건 없다는 거죠. 그런 것이 있으려면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독립되어 있고 고정되어 있거나 관계를 떠나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기대해 니다